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치킨, 그리고 피자입니다. 오늘따라 피자랑 치킨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둘다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시키면 너무 비싸니까. 같이 우는 데를 찾다가 피자나라 치킨공주 다 아시겠죠?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 핫 리치 피자와 후라이드 치킨을 시켰어요. 저는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킨이랑 피자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소금 세팅. 핫소스 듬뿍 뿌릴 거예요. 한 조각에 이거를 나눠 뿌리다 보면 뭔가 만족이 안 돼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한 조각 이렇게 투자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피자부터. 아주 따끈따끈해요. 이거는 테두리에 고구마 무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핑은 베이컨이랑 햄이 올라가 있어요. 전 이렇게 고구마 무스 들어간 피자 좋아해요. 마치 당근같이 생겼어요. 약간 매콤해요. 매콤하고 매콤한데 고구마 무스가 이렇게 둘러 쌓여져 있어서 달달 매콤? 달맵 느낌. 치킨을 먹어볼까요? 전이 부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바삭바삭, 전 후라이드 너무 좋아요. 제가 딱 원하는 후라이드 치킨 맛이에요. 치킨무. 만족스러워요.
고구마 무스랑 베이컨이랑 햄이랑 치즈 그리고 버섯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팥을 위에 뿌려져 있고. 한 조각 더. 제가 여기를 이사 오기 전에 천안에 살때 되게 자주 먹었었어요. 가성비 갑이잖아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 한동안 못해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어요. 여기는 그 마늘 치킨인가?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아, 소금 찍어서 소금. 껍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껍질 땡길 때 먹으면 완전 딱일 것 같은. 제가 좋아하는 부위는, 저는 뻑살은 별로 안 좋아하고, 뭐라 해야지? 이건가? 바삭바삭. 요큰게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이 엄청 큰게 들어가 있어요. 완전. 핫소스랑 고구마 무스랑 조합이 짱이에요. 원래는 포테이토 먹을까, 이거 먹을까 고민하다가 왠지 포테이토 그거 먹으면 약간 많이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많이 먹고 싶어서 매콤해야 약간 자꾸 땡기니까. 아니, 별게다 들어가 있어.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푸슬리라고 하나요?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나왔다 얘. 멸치국 먹었어요. 그럼 국물 먹어야겠다. 이거 남편 좀 좋아하죠. 나만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지. 날개는 전 이게 제일 맛있어요. 둘다 먹을 수 있는. 오빠 무슨 닭다리? 제가 너무 배고팠었나 봐요. 제 옛날에 다리 이렇게 먹는 거를 그냥 옛날에는 진짜 맨날 이렇게 먹은 게 재밌어서 맨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해보는 거예요. 막게 먹어야지. 마지막.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부위냐? 이 부위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기가 제일 촉촉해요. 디저트. 짠! 이거는 신랑 줘야겠어요.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식을까봐 제가 먼저 먹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잘 먹은 것 같아요. 완전 만족스, 만족스. 조금 남기긴 했는데요. 충분히 저의 욕구를 충족시켜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잘 먹었고,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힘내세요. 힘내세요.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어요.